어디서 많이 보신 게임 같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쟨 또 뭐고 쟨 또 뭐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진행해보는 부분 아 브레이크지 저거는 응, 안 돼. 오, 2렙이군요. 아, 쉴드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. 이런 거는 이제 언제 때 나오면 좋냐면 내가 뒤쳐졌을 때 나오면은 그때 맞출 때 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때요. 지금 같... 응? 아닌가? 지금 건 뭐지 도대체? 끝났죠? 이겨? 원 고. 네,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. 이렇게 이렇게요. 이렇군 저렇군 말 좀 하지 마. 이렇군 저렇군 나 어떡하라고. 일단 다시 1등 됐죠.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. 가운데 먹으면 좋은 게 아이템을 두 개 얻을 수 있어요. 아이템이 방울이 두 개가 보이면 두 개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니트로도 1등 때 나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방해할 게 없거든. 아 지금은 못 봤어 내가. 이렇게 뭔데 뭐 굳이. 자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아 저 왼쪽 위는 뭐냐고요?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건데 좀 나중에 여기 돌 있다 돌 있다 조심해야 돼. 돌 있으면 조심해야 돼. 자 여기서 또 한번 코너하기 안 좋은 곳에서 저런 거 놓으면은 그냥 아 하고 미끄러지겠죠. 미끄러 자빠지겠죠. 그냥 오케이. 끝났는데요 이제. 아니네.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었어. 맨 오른쪽에 두 개. 이제는 방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이죠. 1위죠. 혈 10개가 돼야 된다고?
1등을 두 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네. 하나 지금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하나 지금 사람인 부분이고요.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한 명 사람이에요. 일단 야, 이거 코스 한번 잘못하면 그냥 순위 훅 뒤바뀌네요. 장난 아닌 부분이고요. 이게 겉으로는 1작 코스인데 1작 코스가 아니라는 점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. 아, 뭐 지금 보라머리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. 요거 이제 나무통 한번 놓으면은 밟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. 그냥 끝장나는 부분이죠 이거. 이건 아니죠.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먹는 부분이죠. 그쵸, 하나 더 먹었고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터치는 부분이고요. 내가 1등 하겠네 이거. 끝난 부분이죠? 1위죠? 디스코 지미. 이건 아마 컴퓨터 맞을 거예요. 2, 1, 2. 일단 한번 놓고 그 다음에 가는 부분이죠. 뭔가 가운데에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. 일단 1등은 잘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죠. 그쵸? 여기서 니트로까지 나오면 되게 좋아요. 한스통 한번 다는 부분이고요. 저렇게 나오면은 이제 등수가 좀 바뀌든지 해야 좋은 부분인데 등수가 안 바뀌면 뭐 소용 없는 거죠. 오케이. 이거 진짜 좋다. 맨 오른 느낌표라고 해서 꼭 좋은 아이템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레버 패스걸요 이제?
이런 걸로 광고해야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지금 게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요거 업그레이드 하고 용수철 부스트 주스 부딪히는 순간 코아분가 부딪히는 순간 코아분가 그래도 이 게임은 되게 좋은 게, 광고를 보면은, 바로 뭘 할 수 있다는 점도, 그 점이 상당히 좋네요. 일단 게임 좀 진행해보고, 계속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.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. 조작감이 상당히 편한 편이고 일단은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직관적이기도 하고요. 약간 못 먹었으면 그냥 맞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. 네,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맞으면 뭐 그냥 훅 가는 거죠. 아, 이거 아이템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 진행할 때 수월합니다.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안 먹은 거예요, 하나를. 끝났죠? 결국 못 뒤집었죠? 지금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가 못 뒤집었어요. 아, 이번에 막판을 하기 전에 경험치 숫자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신규 트랙을 하나 작성하려면 경험치 5를 더 먹어야 된대요. 띵. 이 맵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동글뱅이의 그 돌을 조심하셔야 돼요. 과연 가자 돌려가자. 어차피 중앙로로 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, 생각을 해보면.
오른쪽으로 갔으면 더 많은 걸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뭐 지금 그게 필요할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지 않은 거예요. 일단 쉴드를 한번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뭔가 되게 승부수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. 또 한번 부스터 달고 달리는 부분이죠. 예, 달 부스터 엄청 달고 달리는 부분이죠. 이거 일단 설치했습니다. 야, 이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. 한번 가볼까요? 가보고 일단 아, 이거 실패인데 끝났죠? 1위죠? 1위죠? 한번 또 수집하고 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. 딱 한 판. 이건 뭐야? 오, 선물이 있네. 별을 더 수집하여 스티카 티키를 활성화하세요. 맵, 신규 맵입니다. 제가 지금 할 수 있는. 헤이! 거품이 세 가지 종류인 걸 알고 있었나요? 거품 한 개, 거품 두 개와 빠른 거품이 있답니다. 빠른 거품에는 느낌표가 있어요. 빠른 거품에서 획득하는 파워업은 두 배 빠르게. 아, 그런 거였어. 자, 갑니다. 지금 사람 있고요.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컴퓨터보다 사람을 상대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, 일단 사람 상대로는 좀 얍샤비도 써줘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죠 아마. 우와! 이제 좀 어려운 맵 나오네요 슬슬. 네, 슬슬 좀 돌아버려 맵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왔어요. 돌아버리는 맵. 지금 제가 2위고요. 일단 분명 어디 갔냐? 진짜 분명히 한참 앞에 있는 분위기인데. 오케이, 오케이. 예상했고 그걸 쓰셨죠. 일단 순위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킵해두는 게 중요합니다. 상황이 상황이면 그 미사일을 킵해둬야 돼요. 트랙을 벗어났을 때는 순위가 벗어나게 돼요. 요렇게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. 야, 이제는 좀 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.
야, 코너링이 예사롭지 않아요, 일단. 오케이. 아, 2등이다. 아쉽다, 좀. 좀 아쉽네요. 야. 그런 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당히 가볍고 재밌을 듯한 느낌이에요. 계속 해보면.